난 눈들이 저 눈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 눈. 어. 지금 현재 보이는 단서는 저거밖에 없어, 맞지? 확실하게 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거 봐, 저 봐, 저. 그러겠죠. 눈에 저 보이는 가짜는 지금 사인을 주고. 어, 지금 사인이야. 저 눈 봐, 저 눈 큰 거 크겠다잖아. 나는 하여튼 어. 나는 저 유명한 분들의 시선이 어떤 단서다 나는. 저는... 왜냐면 저렇게 눈을 저렇게 부각시킬 이유가 없잖아.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안에는 이거밖에 없어. 눈에 뭐가 있는 것 같아. 눈이 분명히 이 사람 눈이 아니잖아. 저 시선이 뭔가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? 아 진짜. 근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. 올라가서 사진 한번 뜯어볼까? 그래도 될까요? 여기 올라갈 수 있어. 이 쇠라서. 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. 근데 그러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었을 것 같은데. 어,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. 저걸 한번 뜯어보면 저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. 아니 그리고 제가 가벼우니까 제가 한번 가볼까요? 아니 여기서 한 2분만 해보고 아니면 올라가자. 이거는 혹시 좀 자세히 가까이 보고. 이게 뭐 왼쪽 이분은 왼쪽 보고 있고 왼쪽 보고 있고 왼쪽 보고 있고 여기는 우측으로 하나, 직진 하나, 좌측으로 하나. 나? 어? 야 어? 그러니까 왜?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야? 뭐가 이어져? 화살표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오른쪽. 정말 그러면 이게 그 저 왜 방향으로 돌리는 키 같은 게 있거든. 동서남북. 네. 그러면 말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푼다는데 네. 지금 그런 어떤 지금 오른쪽 한 번. 어? 눈에 뭐가 있는 것 같아. 눈이 분명히 이 사람 눈이 아니잖아. 저렇게 눈을 부각시킬 이유가 없잖아. 이분은 왼쪽 보고 있고 왼쪽 보고 있고 왼쪽 보고 있고. 저 시선이 뭔가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? 근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. 방향으로 돌리는 키 같은 게 있거든. 동서남북. 이 눈동자 안에 하얀 게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 혹시 그러니까. 그게 이 아홉 개 방향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? 오른쪽 밑에 형 한 번만 눌러볼래? 오른쪽 밑에? 오른쪽 밑에? 네. 요거? 네. 어. 가운데. 그 다음에 가운데. 그다음에 왼쪽 4번. 거. 4번. 4번. 아, 그 바로 왼쪽 4번. 네. 그다음 1번. 우와. 그다음 2번. 그다음 5번. 오우씨. 아니 눈동자 안에 안에 하얀 거 있어. 근데 아무도 안에 하얀 게 아홉 개라고 쳤을 때 아. 저쪽부터 가면 저 9번으로 돼 있고. 얘는 5번. 5번. 얘는 4번. 4번. 얘는 1번. 1번. 2번. 2번. 그다음에 5번. 오, 대박이다. 와, 할도 모르겠다. 대박이다. 야. 야, 이거 진짜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눈으로 어떻게 이걸 몇 번인 줄 아냐고요. 야, 저거는 나 혼자만 들어왔으면 진짜 반나절이 있어도 못 맞췄겠다, 이거. 제가 딱 포인트를 얻었던 건 그 키패드가 딱 아홉 개가 돼 있고 뭔가 그 게임할 때 예전에 키보드 이렇게 넘버키로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딱딱딱딱 생각나더라고. 근데 아니야 다를까 눈동자에 하얀 점 같은 게 딱 있더라고요. 그게 딱 보였어요. 그래서 어? 이게 방향이 뭔가 어설프지 하고 정확히 가운데? 정확히 1번 위치? 정확히 5번 위치 딱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나머지 것들도 다 봤죠.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.